제가 막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공, 복공, 구공 얘기를 다양하게 실감나게 다양한 방편으로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거에 맞춰서 드릴 뿐이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참나의 현존. 이게 형이상학 가지고 노는 건데요. 이 참나의 현존. 자, 보세요. 에고가 해야 될 공부는 이게 답니다. 에고가 해야 될 일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에고가 이 짓을 안 하니까 참나가 현존하는데, 참나가 성령입니다. 성령이 현존하는데, 성령이 현존하는데, 문제는 성령 참나가 내 안에 이렇게 현존했는데,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참나는 다르마를 품고 있기 때문에, 진리 그 자체, 모든 선한 거, 모든 좋은 게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지혜와 권능이 다 들어있는데, 에고가 이 자리를, 성령과 참나 자리를 모르고 사니까 에고한테 좋은 일이 없습니다. 에고는 탐진치만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 참나가 전지전능하다, 이런 말들은요, 아무리 해도 이 에고한테는 이 에고가요, 실감나게 이 참나랑 접속을 못 한다면, 보세요. 에고가 접속을 못 하는 한에는 이 성령 불이 에고를 못 태웁니다. 성령의 불이 아무리 우주적인 불이어도요, 문제는 제일 무서운 건 뭐냐? 에고를 못 태워요. 우리 에고가 한 생각 고쳐먹기 전에는 에고한테 좋은 일을 못 해줍니다. 참나가, 성령이 아무리 전지전능해도 이거 무섭지 않나요? 내 에고가 한 생각 돌이키기 전에 여러분이 선택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고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요? 참나에 몰입하기로 선택합니다. 몰라 괜찮아가 얼마나 위대한 공덕이냐? 지금 이 성령 자리랑 이 접속한 거예요. 여기서 모든 기적이 시작되거든요. 모든 공덕이 시작돼요. 에고의 한 생각. 그러니까 에고가 죄인이어도 상관없어요. 탐진치로 죄만 엄청 지었던 죄인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행위로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 생각 돌이키면 돼요. 몰라 한번 해버리면 돼요. 몰라 한 번에 참나 자리, 성령 자리랑 접속이 되면 여러분, 에고는 또뭘 해야 되느냐? 몰입도 잘해야 되지만 이제 참나가 아는 참나의 진리, 성령의 진리를 나도 같이 맛봐야 됩니다. 이게 직관이에요. 자명. 어떤 건 자명하다고 느끼고 어떤 건 찜찜하다고 느끼는 거를 평소 탐진치 기준대로 잣찜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참나와의 접속을 통해서 새로운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거 어제까지 안 찜찜했는데 오늘 찜찜해요. 어제까지 안 자명했는데 오늘 참나랑 만났더니 자명해요. 그런 것들을 챙기시라. 몰입, 직관. 그 다음에 이 직관에 근거해가지고 뭘 해야 돼요? 분석이요. 좋은 생각. 진리로, 내 생각들을 진리로 바꿔보는 거예요. 내 개념들에 진리를 투입시켜보는 거예요. 진리의 염체를 품고 사는 거를 올바른 분석이라고 합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진리를 실천하게 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참나가 아무리 성령이 아무리 전지, 전능한들, 에고를 참나가 태워주지는 않는다. 불태워주고, 에고가 아무 노력을 안 했는데 참나가 에고를 전지전능하게 만들어주진 않는다. 에고가 선택을 해야 된다. 에고가 한 생각 돌이켜서 참나에 접속을 해야 한다. 몰입을 해야 된다. 분명히 알게 모르게 좋은 이 빛들을 전지전능한 힘으로 에고한테 계속 자극은 주지만, 에고가 선택하기 전에는 더 도와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게 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이 에고가 근본적으로 표현하는 이 엄청난 기적은요, 일회성 기적이 아니라 에고가 거듭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거는요, 에고가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신호를 눈치채 가지고 에고가 몰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에고가 함께 참나의 진리를 같이 직관해야 됩니다. 에고가 알아야 돼요. 에고가 똑똑해져야 돼요. 그 에고가 더 똑똑해져서 이제 분석까지 해냅니다.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군, 어떻게 살아가는군, 뭐가 옳군, 뭐가 그르군, 이 자명찝찝 느낌을 더 확장시켜서 자명한 분석을 해야죠. 그러다 보면 실천,
내 실천도 자명해지죠. 자명, 자명. 에고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몰입, 직관, 분석, 실천. 요 네 가지는 에고가 해줘야 된다. 제가 그래서 요거 그 어디죠? 그거 그려드렸죠? 몰입. 몰입을 잘하면 직관이 되고 여기까지가 선정, 에고가 닦아야 직관의 바탕을 두고 분석을 잘한다. 이거는 에고가 닦아야 할 공부 중에 지혜 공부. 분석이 잘 되면 실천이 된다. 에고가 닦아야 할 공부인 실천. 그래서 이거는 선정, 지혜, 실천, 개정해, 삼학이다. 삼학을 닦는 게 뭐냐? 에고가 참나에 몰입하게 되는 거고, 에고가 똑똑해지는 거고, 에고가 진리에 맞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에고가 진리를 실천하게 되는 거고, 에고를 바꾸는 게 수행입니다. 참나는 원래 전지전능한데 이 무지무능한 에고를 어떻게 끌어올려서 참나 수준으로 만들 것인가. 아주 무지무능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양지양능은 있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알고 나도 모르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참나가 참나의 지혜와 권능이 에고를 통해 드러나니까. 하지만 그 이상 끌어올리려면 여기서 끝납니다. 그 이상 끌어올리려면 에고가 개정해를 닦아줘야 돼요. 같은 얘기인데 매번 다른 맛으로 재밌으시죠? 듣다 보면 같은 얘기인데 또 재밌으시죠? 에고가 오늘은 그 삼학의 핵심을 뭐라고 잡았죠? 에고가 해야 되는 네 가지 덕목. 에고가 저걸 해야 전지전능해지. 그래야 육바라밀 덩어리가 됩니다. 에고가 참나만 불덩어리면 뭐예요? 에고도 타올라야 되는데. 에고는 식어 있으면요. 참나가 해줄 기다리시면 안 돼요. 에고가 선택해야 됩니다. 에고가 한 생각을 일으켜야 참나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총을 내려줄 수 있다. 이거는요. 형이상학 철학을 자명하게 공부하신 보살, 분자, 사도라면 기본입니다.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얘기를 모르면 아마추어.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거를 체험적으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프로의 세계가, 철학에서 프로 철학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이죠. 아마추어는요. 개념으로만 분석하기 때문에 이 에고가 참나도 모르면서 개념으로 떠들어요. 그게 아마추어의 세계입니다. 에고를 잘 닦는 게 수행이다. 참나는 원래 온전하다. 그리고 에고를 닦는다는 거는 이 황극을 온전히 하는 거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경영하는 자리인데 에고가 경영하는 건 아닙니다만 에고가 경영을 돕습니다. 왜냐, 에고가 선택을 해줘야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에고가 경영을 돕는데 그 모든 경영의 주체는 무극이고 태극인 그 황극자리, 하나님 자리지만 무극 태극의 그 하나님이 온전히 황극작용, 온 우주를 최고로 경영하는 황극으로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게 도우려면 내가 깨어나야 됩니다. 에고가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고의 이 선언이 중요한 거예요. 이 우주 진리의 구현에 에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에고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